자, 이 지사의 이 같은 글 때문에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똑같은 민주당 당원이지만 이 지사 지지자들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친문 당원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하지 마라. 당과 정부의 해당 행위하는 이재명을 제명해달라. 결혼 반지 얘기는 감성팔이다, 민망하다라는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같은 당원이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원은요, 국민 지지율 1위 이재명이 싫으면 니들이 탈당해라라고 역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이 맞다면 무상급식도 선별급식으로 바꾸지 왜? 약간 이거는 비아냥의 어떤 성격의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이번 발언 선 넘었네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주류 비주류 갈등이 지원금을 두고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거다. 이 지사가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유태곤 시장님, 요게 말입니다. 뭐 정부의 말이 맞냐, 뭐이 지사의 주장이 맞냐라는 논쟁은 떠나서 이 지사가 썼던 그 표현들이 굉장히 친문 의원이나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듣기 싫고 좀 민감한 표현인 것만큼은 좀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뭐 예컨대 이 지사가 저는 그래도 보편 지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토론을 하는 거지 라고 할 텐데, 과한 표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꽃처럼. 그 얼마 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등 향해서도 이제 뭐 보수 진영하고 갔다, 뭐 야당하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당에서 반발이 나왔는데, 결국 그 연장선이거든요. 이건 내용보다는 스타일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는 건데, 어떤 면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여당이 지금 지지율도 높고, 또 이제 대권주자 원투가 다 여당 소속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 2등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경합도 하고 하면 야당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게 좋은 거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이런 경쟁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2등이 너무 최근에 1등인가요? 예.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등이니까 2등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올라온다. 이게 사실은 뭐 누구를 비판한 것 같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런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빨라졌다. 네, 이런 충돌 이 국면이. 지사가 치고 나오는 게 빨라졌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예. 이제는 이낙연 대표가 그간은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가지 못했으니까 뭔가 이제 보폭을 넓히겠거니 했는데, 통상. 오히려 이 지사가 더 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실시됐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결과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 보면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요 결과를 보면 이낙연 지금 대표가 24.6, 그럼 이재명 지사가 23.3.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둘이 누가 1등이냐라고 말하기에 조금 박빙인 상황인데, 이걸 의식했을까요? 이 지사의 이 같은 글. 대선 레이스를 좀 빨리 치고 나오는 것이다라는 유태곤 시장의 분석도 있었는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확실하게 경쟁력을 강화해서 차별화 전략을 한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뭐 기본소득을 주창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주창하고 그 색채를 강하게 띄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보편적인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 관련해, 이번 정권에서 한 정책이 나는 뜻이 다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적 복지로 가겠다라는 것을 천명했다라고 보이는데 예. 글을 쓴 시점을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새벽 3시다. 새벽 3시는 매우 이렇게 감정과 여러 예. 가지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예. 그런 것들이 좀 감성적으로 풀어내려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 생각에 전면 부인할 마음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는 저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노래방 자매 뉴스도 봤고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도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어서 30만 원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아요. 그런데 요번에 한해서는 진짜 어려운 분들 먼저 강제적으로 영업 종료된 한 2주 가까이 지금 뭐 호프집, 술집, 일반 음식점도 문 닫으면 뭐 배달업 하시는 분 이해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30만 원 아껴서 그분들 200만 원 주자고 했을 때못 받는 내가 부당한 차별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아닌 국민들도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정화 대변인께서 정권
초기부터 끝까지 다 계셨잖아요. 청와대에. 통상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당내에서 같은 당내에서 잠재군이 현 정권과 치고 나올 때 다음 대선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선 긋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다소 비판적인 발언들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조금 전에 표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번진다. 이게 약간 통상 선긋기 표현과는 좀 이례적이다. 통상 전 사실은 이쯤 돼서 전 대선이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각 주자군들 속에서 좀 현재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의 이제 주장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은 전 스멀스멀 뭐 레임덕이라는 것도 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원망과 분노가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강한 표현은 저는 제 경험상 들어본 적이 못 들어봤죠. 이 시점에.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까 저희가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1, 2위로 표현되고 있는 그 지지율 때문에 선명성, 그 다음에 차별을 해서 이렇게 했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해경군 김 씨 등등 본인을 향했던 세간의 의혹과 실제로 이어졌던 수사에 대한 뭐 불만감들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그냥 내 색깔을 내면서 치고 나가도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면 과연 어제 그저께 이 음식점이나 시장이나 한번 가봤는지 예. 이렇게 지금 지지율 싸움하고 권력 싸움 할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는지 저는 한번 이재명 지사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 그다음에 뭐 민주당 내 이제 권력 있는 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 다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와 추측들이고요. 자, 물론 이재명 지사가 오후 4시가 돼서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새벽 3시라는 시간을 특정해 주셨는데 오후 4시가 돼서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다. 변함없는 충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보수 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 악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본인이 글을 올렸다라는 것도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반응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노은지 기자, 청와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이?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고요. 예. 뭐 대응을 하는 순간 이 지사와 청와대 간의 어떤 이제 갈등 구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군요. 자제를 한 것 같고 대응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물밑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오후 4시의 글은 결과적으로는 당정청의 그 결론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약간의 여지를 남겼거든요. 아쉬움을 드러내고 또 여러 가지 그 앞서 썼던 글에 있어서의 표현에 약간 그 과격한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이미 당정청이 결론을 다 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 지사가 이렇게 계속 글을 올리는지 납득까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어쨌건 간에 이 지사가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뭔가 과격한 언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인사들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추천해드렸습니다.